다음 순서는요, 네. 우리 연하피님이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입니다. 네. 안경을 나오겠죠, 그죠? 안경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경에 이제 몰카가 내장이 될까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되게 유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곧, 저기,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은 RFP 해외 수요처 과제라는 것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RFP는 뭐죠?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죠. 제안 요청 해외 수요처 과제 발굴 시에 코트라 또는 INKE, 인케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요처 F등급 이상에서 이미 MOU를 받은 경우에 해외 수요처와 기업 제안 과제 중에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수요처의 경우 RFP 제출 기업만이 기업이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1대1 경쟁력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예전에 한번 올라왔던 질문 같은데 이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연합회님 좋아하는 스쿠너인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답변을 들어볼까요? 답변은 국내 구매 조건부 과제가 주정 공모 과제인 수요처 제한 과제와 자유 공모 과제인 기업 제한 과제가 있는 것처럼 해외 구매 조건부 역시 코트라와 인케를 통한 그 지정 공모와 기업이 자유롭게 해외 수요처를 발굴한 기업 제한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해외 조건부, 구매 조건부 지정 과제는 검증된 해외 수요처가 그 수요 제한 요청을 코트라와 인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중에 선정된 RFP가 지정 과제로 공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인 벤처 네트워크죠. 네. 따라서 RFP와 코트라와 NK 제안하여 지정과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 구매조건부 기업 제안 과제나 이제 RFP 과제나 둘다 똑같이 5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제 RFP 지정과제가 된다고 하면 경쟁률이 낮다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금액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처한 그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경쟁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 RFP가 있다는 사실은 거의 프리패스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뭐냐면요. 이제 코트라나 그 한인 벤처 네트워크에서 요청하는 제품들을 이제 구매 조건부로 진행하는 경우와 이제 일반 기업에서 요청한 이제 그 내용을 구매 조건부 지원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금액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순서는요 큐피타컴의 추천 제품입니다. 네, 큐피타컴의 3분 쇠고기 카레 제품이 올라왔습니다. 네, 3분 쇠고기 카레가 200g짜리가 24개가 되었어요. 24개. 24개면 한달 내내 먹겠네요, 그죠? 24개가 들어있는 게 22,800원. 소비자가 22,800원인데 판매가는 19,900원. 아시죠? 큐피타컴은 저기 인터넷 최저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배송료가 포함이 된 거. 배송료가 포함된 거 2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3분 소고기 카레를 24개나 살수 있습니다. 엄청 싸죠, 그죠? 저희 큐피타컴의 제품은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똑같은 제품은 최저가를 살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들 구입하시면 되고요. 구입할 때는 항상 배송 메시지란에 꼭 BJ 뭉치라는 네 이마트보다 쌉니다. 네. BJ 뭉치가 추천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코타라 TV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코타라 TV가 개편을 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화요일.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방송하던 제가
이제 뒤부터는 매주 목요일로 자리를 옮깁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로 바뀌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인사시켰던 BJ 요한님. 예, 좀 전에 방에 있다가 지금 없었는데, BJ 요한님은 매주 월요일날 밤 9시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BJ가 등장하죠. BJ 굿모닝님이라고 제가 방송하던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화요일 방송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날은 BJ 요한, 화요일날은 BJ 굿모닝, 그리고 수요일날은 BJ 카인, 목요일날은 제 BJ 뭉치가고, 금요일날 BJ 쭈니님. 이 중에서 BJ 뭉치와 BJ 쭈니는 집에서 방송합니다. 네. 그래서 늦게 방송하는 거죠. 네. BJ 쭈니님과 BJ 카이님 같은 곳에서 방송할 텐데, 아마 카이님도 집에서 방송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장비가 세팅된 대로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요한님과 굿모닝님이 아직 방송을 준비하는 거가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한 2주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방송을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BJ 굿모닝님을 제가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BJ 굿모닝님이 선약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예, 요한님은 번쩍번쩍 하시죠?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흘러요. 그죠? 새로 등장하시는 BJ 굿모닝님, 네. BJ 굿모닝님은, 네. 마케팅 전문가죠, 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이신데,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 협약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전문 기업 R&D 지도사시고, 거의 요즘 매일매일 협회 나와서 열심히 전화 상담도 하시고, 기업 상담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BJ 빅머니은 굿머니님이 곧 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예정이시고요. 다음 주에 재방송에 한번 초대를 할게요. 다음 주 재방송. 다음 주까지 제가 화요일날 방송할 거니까 다음 주 재방송 때 한번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저희 코테라 TV의 방송의 재미를 한번 볼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추천과제입니다. 오늘의 추천과제들은 어떤 걸로 갖고 왔을까요? 학원 강사 같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우리 BJ 굿모닝님 굉장히 달변이시고요. 되게 저희 협회 전문의 활동하시기 전에 대기업의 해외에서 영업하시던 마케팅 하신 분에서 굉장히 글로벌한 인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니까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열정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